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다른 호칭입니다. 별명이죠. 근데 그 뜻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품는 마음입니다.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참 좋은 별명이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걸 되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부약 시대에 옛날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별명이잖아요. 여호와여 부르는 게 못마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는 뭐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고 다른 호칭이잖아요. 그게 뭐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호칭이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과 그 히브리 그 여호와라는 그 자음이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야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이름을 못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게 여호와인데, 야훼인데, 야훼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러서 만든, 새롭게 다시 만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엄마는 괜히 잘 몰라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걸 좀 이렇게 거북하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했더니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니도 수긍하시고 그냥 그렇게 불러서 되나 보다 이렇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술은 이 별명,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여술은이라는 이 별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행하는 그 의를 행하는 백성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들의 경로를 바라였도다. 이 가증한 것,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가증한 것을 섬긴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증한 것은 원래 표현에 의하면은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다 가증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역질 나는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역질 나는 거. 참, 저도 중학교 때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동네에 절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 와서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그 절 같은 그 사찰이 많잖아요, 곳곳에. 참,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섬길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때로는 또 구역질 난다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보기가 역겨운 그런 신을 이민족이 섬기고 있는데요. 참 이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구역질 나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귀신들. 여기서 귀신들은 쇠두라는 말로 아수르의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수호신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데, 그런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데 이제 귀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망측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잖아요. 이방신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역겨운 이방신이 바로 이제 우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보시고 미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놀라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놀라시고 미워하셨으니 라는 표현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놀라고 놀라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종말로 가기까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종말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일으키십니다. 그 어리석은 민족은 바로 이제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종말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앞에 보면은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식인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 이스라엘을 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 말을 똑같이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원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질투가 나게끔 하시는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 사랑을 입은 백성,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기가 나는 우리의 대상이 되어지 됐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밖으로는 칼에 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밖에는 칼 같은 것이 있고 칼 같은 것에 의해서 살육이 있고 방 안에는 집 안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밖에 나가면 칼로 죽고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집 안에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닥치는 것을 모세도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멸망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멸망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천만이니 애호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만이니 애호사도 천만은 천 곱하기 만은 백만이거든요. 백만 군이 대군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멸망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전혀 멸망할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6장 37절에 보면 그들은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엎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칼 앞에 넘어져가지고 죽음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면은 가만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냥 자멸하고 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바라봤더라면은 로마가 에워싸고 바벨론의 에워싸도 아수르가 에워싸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 반역 때문에 멸망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만이 에워싸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은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좀 보기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징벌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야
우리가 잘났어. 자기들이 잘났어. 우리가 강하구나. 우리가 강하고 힘세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내가 이방 민족을, 로마를, 아수르를, 바벨론을 쓰는 건데, 그들이 잘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29절에 지혜가 없어서 멸망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30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내주지 않았다면 원수가 어떻게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방민족이 하나가 이스라엘 천을, 이방민족 둘이 이스라엘 만을 내쫓게 도망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원수들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판단은 원수들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블레셋의 아스도스에서 복귀가 들어왔을 때 막 복귀가 돌아가지고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럴 때 무서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또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막 자기들이 멸망함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술사 이제 발람이죠.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이것은 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원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 구역질 나는 것을 섬기는 그 죄악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건데, 실은 그 멸망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얼굴을 바라봤더라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끝까지 그들이 멸망하는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로 늘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저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도